영화로 뜬다. 최근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의 무대가 되고 있는 청주의 영화 촬영지로 떠나봅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우리 지역 독립운동과 그 의미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별의별 물건을 다 수집하는 별난 컬렉터를 찾아 울산으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자, 세상에는 뭐 남을 헐뜯고 음해하는 거짓말이 워낙 많아서 그런지 거짓을 뜻하는 이 비속어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일부러 말씀드리는 거니까 잠시 양해해 주시고요. 뭐 공갈이라든지 썰, 뭐 노가리, 특히 우리 저기 많이 쓰는 게 뻥 이런 것도 많이 쓰는 그런 거짓을 뜻하는 비속어인데요. 네. 특히 이제 뻥 같은 경우는 뻥튀기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죠. 맞아요. 예. 뻥튀기가 다들 아시겠지만 뭐 옥수수나 쌀 등을 온도와 압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부풀려서 만들었기 때문에 허풍이 섞인 그런 거짓말을 할 때 뻥쟁이, 뻥튀기했다 이런 비속어를 쓰게 되는데요. 최근 증평에서 어르신 뻥쟁이라는 뻥튀기 제조 사업단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뻥쟁이는 좀 이렇게 친근한 뜻으로 그런 표현으로 좀 쓰인 것 같은데요. 증평군에서 이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균 나이 70세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인생 2막을 여는 새로운 뻥튀기 사업을 통해서 의미 있는 매출을 지금 또 올리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름부터 정말 좀 친근하고 재밌어요. 네네. 어르신 뻥쟁이. 이게 지난해 5명이서 1,600만 원의 매출을 올렸고요. 네. 이제 올해는 인원 확충과 또 판로 개척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매출을 신장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자, 어르신 뻥쟁이 사업. 정말 뻥튀기처럼 막 이제 부풀려주고 잘 돼가지고 인생 2막을 또 열어가시는 새로운 또 신화로 좀 창조하시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날씨 살펴보죠.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수진 씨는 혹시 최근에 뭐 거짓말한 거, 뻥 쳤던 거 뭐 있습니까? 네, 저는 친구한테 약속 장소에 도착해 간다 아니면은 출발했다 이렇게 살짝 거짓말한 적 있어요. 이런 거 많아요. 많아요. 네. 형 왜 안 와? 너 지금 문 앞이야. 거의 다 왔었는데 본인 아파트 앞이에요. 이런 거 너무 너무 많아요. 진짜. 예. 알겠습니다. 네. 날씨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오늘도 바람이 강합니다. 내일까지 긴 시간 지속적으로 불 것으로 보이는데요. 메마른 날씨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 보시면 음성이 영하 3도, 충주가 영하 2도, 괴산은 영하 4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햇살이 드러나면 낮 기온은 크게 오릅니다. 어제보다 4도 정도 높겠고요. 대부분 지역이 16도에서 18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은 맑겠고요. 바람이 부는 만큼 대기질은 보통에서 좋음 수준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모레는 중북부 지역에 밤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봄철은 건조한 날씨로 순식간에 화재가 번지기 쉽습니다. 특히 봄철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가정으로 인명피해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각 가정마다 화재 안전점검을 생활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면 화재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소식 만나보죠. 박찬홍 리포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언제나 기분 좋은 에너지를 드리고 싶은 활력남. 한때 영화 배우를 꿈꿨던 남자 리포터 박찬홍입니다. 찬홍 씨가 영화 배우를 꿈꾸셨다고. 왜요? 아, 왜요? 왜 그러신 거죠? 김혜선 아나운서. 왜냐고 물어보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데. 잘 들으세요. 이 맷돌 손잡이를 어이라고 해요. 네. 이 맷돌에 뭘 놓고 이거 가려고 하는데 이 손잡이가 빠졌네? 이럴 때 어이가 없다 그런 거거든요. 제 기분이 좀 그래요. 아, 그래요. 지금 뭐 약간 유명한 영화 대사잖아요. 영화 대사 흉내낸 것 같은데. 네. 영화 배우 꿈까지만 꾼 걸 정말 잘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 뭐 영화 관련 소식인가요? 어떤 예, 제가 지금 방금 전에 한 대사가요. 예. 베테랑에 나온 유아인 씨 대사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 베테랑이요, 청주에서 촬영됐다는 사실 아시고 계시나요? 그래요? 예. 전 알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몰랐어요. 그래서 이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가 이 청주를 배경으로 이제 이 촬영으로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영화 촬영지로 뜨고 있는 청주 소식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함께해요.
어디 보자. 어, 요걸 낼까? 요걸 낼까? 아, 요걸 내볼까? 오, 야, 아이, 쌌다. 아, 참.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포터 박찬웅입니다. 아, 사실 제가요, 그 예전에 꿈이 영화배우였습니다. 아직까지도 제 가슴속에 그 영화배우에 대한 로망이 있는데, 제가 또 연극영화과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오늘은 제가 이 영화 촬영지로 뜬다는 청주로 한번 가볼까 하는데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기대되시죠? 그럼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어디 보자, 여긴가? 세계 최고 금속활자 직지가 증명하는 천년 역사의 고도 청주. 청주가 최근 영화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천만 영화 베테랑과 최근 개봉한 로망을 비롯해 수많은 작품들이 청주를 배경으로 촬영되었다는데요. 영화 촬영지로 뜨고 있는 청주로 떠나봅니다. 이곳은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청주영상위원회가 이곳에 있다고 하는데요. 청주를 무대로 영화와 드라마를 촬영하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 청주영상위원회에서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를 지원한다고 하네요. 저희 청주영상위원회는 이름 그 속에 있듯이 영상문화도시 청주를 위해 만들어졌지요. 그러니까 2년도 채 안 됐어요. 2017년 5월에 만들어졌으니까. 그리고 정말 12개 전국의 영상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 12번째 막내입니다. 2년도 안 된 막내가 작년만 해도 벌써 한 40편에 가까운 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뮤직비디오 지원을 로케이션과 인센티브 지원을 했습니다. 2017년 출범한 청주영상위원회는 미래 먹거리 사업인 영상산업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이를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에 제공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서울과 가깝다는 점을 이용해 청주를 영화 촬영 최적의 장소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유아인하고 황정민이 등장, 주연으로 등장한 베테랑 천만 관객 이상을 동원했죠. 대단한 영화였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개봉한 영화 로망. 최근 개봉한 영화 로망 역시 청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요. 국민 배우 이순재, 정영숙 선생님이 주연을 맡은 영화입니다. 뉘쇼. 이놈 알바가 로망이란 나이. 영화 로망은 동반 치매에 걸린 노부부의 이야기인데요. 기억이 희미해질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사랑 이야기랍니다. 고마웠어, 이매자. 75세 조남봉과 71세 이매자 부부가 둘 다 치매에 걸렸지만 오히려 더 애틋해지는 슬픈 사랑 이야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잊혀진 로망에 대해 생각해보는 영화인데요. 어떤 결말이 드리워져 있는지는 극장에서 직접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노부부의 평생 동안 살아오는 그 사랑의 얘기.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결국은 사랑이 바탕이 되고 그것이 바로 한 가정의 부부의 로망이 아닌가 이런 걸 강조하고. 영화 로망은 청주를 주무대로 촬영이 되었습니다. 청주 동물원과 무심천을 비롯해 청주 곳곳이 영화 속 무대로 등장하고 있다네요. 그만 먹어, 언제 거야. 아우. 뭐 힘들지 않겠죠. 뭐 그리고 청주가 너무너무 아주 좋더라고요. 촬영하기에 너무 좋은 도시였는 거를 저는 기억하고요. 아주 정감이 있었어요. 치매에 걸려서 찾는 곳도 사실은 무심천이에요. 두 사람이 그렇게 예전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찾는 곳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무심천이 가장 기억에 남고. 이곳이 바로 청주의 젖줄, 시민공원이 있는 청주 무심천인데요. 무심천에 직접 나가봤습니다. 와, 여러분 제가 지금 나와있는 이곳이요. 청주 무심천인데요. 여기에서도 그 영화 촬영지로 핫하다고 합니다. 아, 근데 제가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찬홍 씨를 위해서 네. 여기 설명해 줄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아, 그러면 뭐 제가 찾아봐야 돼요? 네. 예뻤으면 좋겠네, 이왕이면. 아, 일로 가야, 일로 가는 건가? 어떤 분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두근대는 마음으로 무심천 주변을 찾아봅니다.
혹시 뒷모습이 아름다운 저 여인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분일까요? 와, 느낌 너무 좋다. 대박! 저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저를 기다리신 분 맞나요? 네. 아, 진짜요? 이야! 아니, 저를 일로 오라고 했는데 네. 일단은 누구신지 궁금해요. 아, 네. 저는 안녕하세요. 배우 이민아입니다. 아, 그렇군요. 배우시군요. 네. 아니, 저를 여기에 이제 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 청주에 곳곳에 숨어있는 촬영 장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장소들을 안내해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영화도시 청주! 먼저 무심천부터 살펴봅니다. 무심천은 봄의 기운이 가득하고 곳곳에 생동감이 넘치는 공원이었습니다. 와, 여기 정말 걷기 좋은 장소로 정말 딱입니다. 네, 이곳은 네. 청주의 무심천이라는 곳인데요. 네. 이곳에서도 영화 촬영이 있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어떤 영화죠? 혹시 배우 이순재 선생님 아세요? 예예예. 예, 예. 네, 이순재 선생님이 출연하시고 치매를 주제로 한 노부부의 사랑 이야기인데요. 정말 저도 기대가 됩니다. 무심천이 나오는 영화 속 한 장면 잠깐 감상해 볼게요. 진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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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곳이 바로 청주 무심천입니다. 무심천 앞에서 두 부부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인데요. 영화 로망에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랍니다. 날 알아요? 응, 아주 잘. 영화 속 한 장면을 재현해봤습니다. 현역 배우와 배우 지망생의 연기 도전. 날 알아요? 난 알아요. 이 밤이 흐르고 흐르면 누군가가 나를 떠나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죄송해요. 제가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우, 도망했어. 부끄러움을 뒤로한 채 청주의 또 다른 영화 촬영지를 찾았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지나다니는 청주의 시내 한복판. 이곳에서 어떤 영화가 촬영되었을까요? 이곳은 시민들도 많이 지나가고 뭔가 그 데이트 장소로도 널리 알려진 것 같아요. 네.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청주에서 가장 핫한 곳인 시네마 거리입니다. 시네마 거리요? 네. 그럼 여기에서 뭐 영화 촬영도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럼요. 이쪽 성안길을 배경으로 영화 촬영 장소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은 청주 성안길 시네마 거리. 영화와 관련된 소품들이 거리 곳곳에 놓여 있었는데요. 시네마 거리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곳에서 영화 촬영한 유명 배우들의 핸드 프린팅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유아인! 제 손이 유아인이에요, 여러분! 우와, 대박! 딱 맞아, 딱 맞아, 딱 맞아! 내가 주인공이다! 타이타닉 배에 올라 디카프리오 흉내도 낼 수 있고요. 영화 토리의 주인공도 되어봅니다. 아, 비켜! 저리 비켜! 비켜! 비켜, 비켜, 비켜! 저리 비켜! 피하고, 씨! 앉자! 아, 이 젊은 양반이 말씀이 좀 짧으시네. 맞아. 나와. 나 여기 아트박스 사장인데 이 동네 난리 쳐놓고 어딜 가? 아, 젊은 양반. 말이 짧네. 나 여기 예술박스 사장인데 깽판 쳐놓고 그냥 가면 안 되지. 후배님 마려워가지고요. 화장실 가려고 했는데. 오늘 저와 함께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저는요, 이렇게 청주에 좋은 영화 촬영지가 있었다는 것도 놀라웠고 함께 뭔가 데이트하면서 오늘 뭔가 추억을 만든 느낌이었어요. 아, 저도요. 저는 청주에서 더 많은 영화가 제작되고 촬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화를 뜨고 싶으면 청주로 오세요! 한국 영화 산업은 세계 어느 국가보다 가장 대중적인 문화 산업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곳곳에서 다양한 영화들이 촬영되고 있는데요. 문화도시 청주에서 더 많은 영화들이 촬영되고 사랑받길 기대합니다.
네, 잘 봤습니다. 네. 어, 저는 영화 베테랑 재밌게 봤는데 네. 마동석 씨가 아, 그 말씀이 짧으시네. 이 대사를 친 게 성악길인지 몰랐어요, 세상에. 네, 맞습니다. 이렇게 청주 성악길에서는요, 영화 베테랑뿐만 아니라요, 또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라는 드라마도 촬영이 네네. 됐었었는데 이름부터 여기가 또 시네마 거리잖아요. 네. 그렇죠. 앞으로도 또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로 또 이렇게 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화면에서 나온 그 로망. 로망. 로망 너무 궁금해요. 저는 어제 봤어요. 그니까. 너무 오셨다면서요. 슬프고 재밌습니다. 여러분 꼭 보시고. 울고 오셨다면서요. 네. 이순재 선생님이 나오니까 무조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는 우리 이순재 선생님의 연기는요. 영화 로망을 보시면 되는데요. 어제 개봉을 했습니다. 이 치매에 네네. 걸린 노부부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인데요. 이 관객들의 눈물샘을 쏙 빼놓을 영화입니다. 그리고 또 이 동반 치매에 걸린 이 부부의 그 결말 궁금하죠. 맞아요. 극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꼭 극장에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 그런 영화고요. 네. 저는 이렇게인데 옆에 앉았던 다른 분들은 막 푹푹 오열을 하실 정도로 꼭 한번 봄에 보시면 특히 부모님과 함께 보셔도 오시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박찬호 리포터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도 영화 보러 빨리 가야겠습니다. 네. 네. 잠시 함께 할게요. 예, 예. 네, 생방송 아침엔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침도 네. 영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엔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최근 청주에서 베테랑, 로망 등 다양한 이것이 촬영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나갑니다. 1번 영화, 2번 연극, 3번 드라마, 4번 뮤직비디오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도 제 입에서 이 정답이 튀어나왔습니다. 예,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요. 여러분이 인상적으로 관람한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영화도 좋겠고요. 네. 인상적으로 관람한 거니까 뭐 미술 전시라든지 뭐 음악회, 뭐 콘서트 다 좋습니다. 최근에 아 이거 정말 재밌었다, 인상적이었다, 기억에 남는 거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목요일 생생의 플러스 이어가겠습니다. 네. 올해가 이제 3.1운동 100주년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라는 거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우리의 역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당시 충북 지역에서도 만세운동과 또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생생의 플러스에서는 충북의 독립운동과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화면 보시고 오시죠. 올해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당시 충북 지역에서는 3월 중순부터 4월 19일까지 1개월이 넘게 도내 11개 시군에서 3.1운동이 전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4월 1일부터 3일까지 폭발적으로 만세 시위가 도내 곳곳에서 펼쳐졌으며 4만 명 내외 도민이 시위에 참여했을 정도로 격렬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내 만세운동에서 주목되는 인물로는 벽초 홍명희와 류자명 선생 등이 꼽히고 있는데요. 홍명희 선생은 1919년 당시 31살의 나이로 괴산 3.1운동을 이끌어 충북 3.1운동의 진원지 역할을 했으며 유자명 선생은 18살의 나이로 3월 15일 충주 학생들의 만세 시위 계획을 주도하다 중국 상하이로 망명해 대표적인 아나키스트로 활약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충북의 독립운동가들이 많습니다. 오늘 생생의 플러스 시간에는 충북의 독립운동과 의미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자 오늘 함께 말씀 나누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충주 지역사회 연구소장 전홍식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홍식입니다. 그동안 대학원에서 일제 식민통치, 일제강점기 지역과 도시의 변화, 민주운동과 사회운동을 공부했습니다. 현재는 충주 지역사회 연구소와 한국경통대학교 정책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올해가 3.1운동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그런 해라서 굉장히 뜻깊은 예. 해가 되겠는데요. 이 100주년의 의미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짚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시민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듯이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은 엄혹한 일제 식민통치하임에도 불구하고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모두가 일어서 거적적인 항쟁을 전개했습니다. 서울에서 일어난 시작된 만세운동은 불길처럼 지방으로 퍼졌고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충북에서도 치열한 만세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거적적인 3.1운동을 기념하는 데 중요하지 않은 해는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100주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분노, 좌절, 환희, 열망으로 점철된 지난 100년을 기억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가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땅에 이름 없는 백성들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태어난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3.1 정신을 본받아서 지역의 민주주의 토대를 보다 굳건히 하여 시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 인권이 충면되는 사회를 만들고 평화를 정착시켜 남북통일에 초석을 다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100년이라는 시간, 적지 않은 시간이지만 반드시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은 우리의 역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 드는데요. 네. 특히 그 임시정부 수립일과 관련해서 4월 13일이 임시정부 수립일, 수립일로 기념을 작년까지 하다가 올해부터 이제 4월 11일로 바뀌게 됐죠. 예, 예 그렇습니다. 임시정부 수립일이 4월 13일인지 4월 11일인지 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달력도 어떤 달력은 4월 13일로 되어 있고 네. 또 어떤 달력은 4월 1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혼란을 더 가중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 13일로 정한 것은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홍콩공원 의거이고 일본 경찰이 임시정부 사무실을 급습해 임정문서를 압수해갔고 이 문서를 근거로 상하이 임시총영사관이 1919년 4월 13일에 독립정부 성립을 선언했다고 기록함으로써 이 일제의 기록을 토대로 4월 13일을 임시정부 수립일로 정했다고 합니다. 네. 그 이제 1992년에 중국과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중국에서 발견된 임정자료를 통해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일이 4월 11일임이 확인되면서 학계를 중심으로 임시정부 수립일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네.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 지난해 2018년 9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서 국무총리께서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4월 11일로 바로잡는다고 네. 말했고 국가보훈처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4월 11일로 변경했다고 했지만 홍보가 되지 않았고 첫 번째 시행일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정확히 알지 못했다 네. 서 좀 이런 네. 혼란이 가중됐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저도 그렇고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고 요거 하나 딱 기억하고 계시면 더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임시정부 수립일은 4월 11일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충북 지역에서도 이 독립운동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기억해야 될 사건 인물들이 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충북에도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하였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운동가 한 분 한 분이 훌륭하고 소중하지 않은 분은 없습니다. 충북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청주에는 독립운동가임이 역사학자이신 신초 선생을 옥천에서는 중국 신의 운명의 좌담에 해외 독립운동의 토대를 마련한 김규 선생을 진천에는 헤이그 특사로 파견되었고 연해주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이상설 선생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에 크게 기여하신 신규식 선생을 꼽을 수 있습니다. 네. 충주에는 충주 3.1운동에 참가하고 의열단 임시정부 활동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위자면 선생을 둘 수 있고요. 네. 계산에는 계산 3.1운동을 주도하고 신관에서 활동한 송명희 부자를 홍명희 선생과 1910년 병탄의자 자결승한 홍범신 선생 부자를 꼽을 수 있습니다. 제천에는 임시정부와 광복군 창립의 주역으로 평생 조국의 독립에 선봉해선 황학성 장군을 이렇게 충북의 주요 독립운동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많네요. 한 분 한 분 이제 모두 소중한 독립운동가고 또 기억해야 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알아야 할 인물이 있다면 좀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분들이 있지만 유자명 선생님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유자명 선생님은 1894년 1월 13일 충주군 이안면 삼주리에서 부친 유종근 선생과 모친 이기로 여사의 3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로부터 한학을 배웠고 충주 공립보통학교 수원농립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이제 충주 간이농업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었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나자 제자들과 함께 만세운동을 계획하였으나 일경에 발격되자 상경하였고 네. 이후 이병천 선생을 만나 대한민국 청년외교당에 가입하여 활동했습니다. 중국 상하이로 건네가서 상해 임시정부에서 참가하였고 네. 1922년에는 김원봉의 의열단에 참모장으로 의열단 활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1930년 남하 한인청명연맹을 결성하였고 1937년에는 조선혁명자연맹으로 개칭되면서 위원장으로 추도되었습니다. 예. 조선
이후 조선민족 전선연맹을 결성하였고 1938년 조선의용대가 조직되자 지도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하셨습니다. 1942년에는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활동하셨고 해방 후 가족과 함께 귀국하려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6.25 전쟁이 일어나 조국으로의 귀국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6.25 전쟁 이후에 예. 또 오실 수도 있었는데 못 오시고 그럼 중국에 계속 남으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에 남으셔서 호남대학교 농학과 교수로 재직하셨고 두드러지는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특히 원예와 포도 등 농업 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네. 고향으로의 귀향을 고대하다가 1985년 4월 17일 92세의 일기로 원암성 장사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정부는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고 2002년 3월 27일 유해를 국립묘지 애국지사 묘역에 안장하였습니다. 의자명 선생은 평생을 항일 독립투쟁과 독립전쟁에 헌신했고 중국의 농업발전에 기여하셨기 때문에 남북은 물론 중국으로부터 존경받는 진정한 독립운동가의 네. 표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짧은 시간 쫙 들었는데도 엄청나게 정말 대단한 인생을 사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류자명 선생님 외에도 또 혹시 소개해 주실 만한 분이 있을까요? 예, 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신채호 선생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신채호 선생님은 1880년 충남 대덕 산내에서 출생하셨고 성장은 우리 지역 충북 청원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한학을 배웠고 시문이 뛰어나 신동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성균관에서 입학하여 활동하셨고 1898년 독립협회에서 활동하다 검거 투옥되기도 하셨습니다. 네. 단자 신초 선생님은 성균관에서 공부를 마치시고 개명운동에 참여하셨고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주필로 민중을 계몽하고 항일 언론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셨습니다. 1910년 병탄이 되자 국내 활동을 중단하고 블라디보스토크로 망명하였습니다. 네. 건업신문 주필로 활동하다가 1913년 중국으로 거취를 옮겨 1914년에는 서간도에 설립된 동창학교 교사로 활동하셨고요. 1915년은 베이징으로 이동하여 신해혁명당을 조직하여 활동하셨습니다. 1919년 3.1운동 이후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하셨고 다물단 고문, 의열단 고문으로 활동하시고 조선혁명선언서를 작성하기도 하셨습니다. 네. 무정부주의 동맹연맹에 가입해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리순 감옥에 수감되었으며 병이 악화되어 1932년 2월 22일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하시고 내일이로 순국하셨습니다. 예, 단재는 조국 독립을 위한 일념으로 불꽃 같은 삶을 살았던 우리 군대사의 거대한 위인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니 제가 이렇게 딱 듣다 보니까요, 이렇게 훌륭한 독립 운동가 그리고 또 특히 후손들은 좀 이렇게 좀 대우를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예, 예. 사실은 뭐 후손을 찾는다든가 독립 운동을 찾는 일이 이렇게 생각만큼은 쉬웠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독립운동가를 판례라든가 기타 자료를 통해서 찾았다고 해도 보통 이제 일제 감시와 탄압으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네.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후손이라든가 관련 자료를 찾기가 쉽진 않았습니다. 마을에 있는 집안 사람들과 후손들과의 연락이 단절된 경우도 많았고 족보를 찾아보면 만주행, 북경행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주소는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은 인적 네트워크가 붕괴되었기 때문에 후손이라든가 관련 있는 분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우리 조상이 독립운동에 헌신한 독립운동가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후손분들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부모의 독립운동으로 가세가 기울고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고 또 사회 무관심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어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원망 아닌 원망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지역사회와 국가가 후손들이 자부심을 갖도록 아낌없는 노력과 배려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독립유공자는 이렇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내에서 일제 국권 침탈에 반대한다든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항거하다가 순국한 분을 말하는데
단 한 분만의 후손만이 어떤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 수급자 범위를 더 넓혀서 더 많은 유족들이 혜택을 보도록 국가와 사회가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전우식 소장님의 경우 우리 역사를 연구하고 또 독립운동가들을 조사하면서 좀 느끼는 점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지역의 역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아마 국가사를 연구한 것과는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네. 국가사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역사라면 지역의 역사는 살아있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만나볼 수 있는 역사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역 역사를 찾아가고 공부한다는 것은 뭐 그냥 숨은 그림 찾기, 없던 걸 만들어내고 찾아가는 것이고 또 보물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통 얘기들을 합니다. 보물을 찾았다고 해도 그것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지역의 자산으로 남기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의미는 없지 않나, 또는 의미가 반감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살고 있는 고장의 독립운동사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고 활성화하는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지역에서 뭐 전시되는 어떤 공간들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3.1운동의 경우 최근 국사편찬위가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충북에는 60여 차례 만세운동에 45,328명 시위에 참가하고 37명에서 44명 정도가 사망한 곳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치열한 독립운동을 전개했지만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장소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독립운동에 대한 기억과 기념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역사를 찾아가고 또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기억은,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기억은 상징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또 의례라든가 기념비라든가 장소를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충북 경우는 대부분 뭐 숫자가 적은 그 기념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최근에는 지역의 독립운동과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이런 역사에 대한 관심이 활성화되고 높아지는 계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 맞춰서 지역의 역사를 기억하고 독립운동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관이라든가 역사관과 같은 장소와 공간을 마련하는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자, 지금까지 충주지역사회연구소장 전홍식 대표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허벅지 바깥쪽에 살이 튀어나와 바지를 입어도 도대체 태가 안 나는 승마살 타파 운동 내로 스쿼트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두 발을 모은 상태에서 양손은 가슴 앞에 깍지를 껴주실 거예요. 그 상태로 호흡을 마시면서 무릎 붙여 힘을 뒤로 쭉 빼서 안고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엉덩이랑 허벅지 힘주면서 올라와줍니다. 다시 마시면서 앉을 때 무릎이 발끝보다 나아가지 않게 주의해주시고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 꽉 조이면서 올라와요. 우리 옆으로 동작 한번 보실게요. 두 발을 모아서 동작. 다시 한 번 더 호흡을 마시면서 힙을 뒤로 쭉 빼서 앉을 때 허리가 구부정하지 않게 허리를 펴주시고 내쉬면서 힙을 꽉 조이고 무릎 떨어지지 않게 유지. 다시 마시면서 다운 앉을 때 무릎이 발끝보다 나아가지 않게 내쉬면서 힙 조이면서 위로 와. 다시 마시고 앉고 그래서 허리 펴주시면서 동작해 주셔야지 되세요. 동작을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 우리 골반 옆쪽에 자극이 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올라오고요. 옆으로 동작 보여드릴게요. 다시 양손 가슴 앞에 깍지 끼시고 두 발 모아준 상태에서 허리를 곧게 세워주시고 동작 시작할게요. 마시면서 엉덩이를 뒤로 쭉 뺄 때 무릎이 발끝보다 나아가지 않게 내쉬면서 엉덩이랑 안쪽 조이면서 올라오고 우리 이 동작은 장시간 앉아 계시는 분들한테 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힙이나 골반, 허리 라인까지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동작이에요. 올라와서 이제 손 풀러서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네,
표 선생님과 함께하는 1분 홈트였고요. 저희는 네. 아침엔 퀴즈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최근 청주에서 베테랑, 로망 등 이것이 촬영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네. 문제입니다. 곡이 나가고 있습니다. 1번 영화, 2번 연극, 3번 드라마, 4번 뮤직비디오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즐겨보는 것 맞아요. 같아요. 예. 네. 자,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 여러분이 인상적으로 관람한 네. 것 무엇인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재밌게 본 것들이 꼭 하나씩은 있을 것 같아요. 같아요. 꼭 네. 정답에 관련된 장르 아니더라도 뭐 전시도 좋고 음악도 좋고 콘서트도 좋습니다. 네. 무엇이든지 인상적으로 관람한 것 정답과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주변에 보면 뭐 아주 소소한 것부터 뭐 명품까지라도 수집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보면은, 야, 진짜 별의별 거 수집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뭐 네. 주변에 보면은 운동화 수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맞아요. 뭐 아니면 피규어 같은 거 수집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고요. 아내들이 그런 거 싫어하시죠. 그렇죠. 네. 특히 남자들 막 특정 브랜드 옷, 뭐 운동화 맞아요. 이런 거 수집하는 거 옆에서 아내들이 막 가슴을 막 치면서 답답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울산으로 가시면 야 이런 걸 다 모으나 싶을 정도의 별별 콜렉터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울산으로 떠나보시죠. 야, 네 집 뭐 하는데? 하긴 딱지. 아니 갑자기 식물을 왜 모으냐고. 이래 하나 둘씩 모아가 그래 나중에 식물은 되는 거야. 야야야야 이거 뭐 하는데? 야 이런 거 말라 수집하는 거 짐된다. 시작은 미약할지어다 그 끝은 장대하리라. 야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는데 그런 수집가가 대체 어디 있냐고. 그런 수집가 여기 있어요. 무한한 애정으로 하나둘씩 모아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 이런 것도 모은다고요? 두눈 번쩍 시선을 사로잡는 울산의 별별 컬렉터들을 만나러 지금 출발. 별난 걸 모으는 분이 있다는데 바닷가 근처니까 조개 뭐 이런 거? 뭘 모으시는 분이지? 어디 계시나? 깜짝이야. 아니 소방차가 왜 갑자기? 아 설마 선생님 오늘 주인공이세요? 예. 아니 설마 소방차 모으세요? 소방하고 관련된 분은 다 수집합니다. 와 웬일이니? 어서오세요. 시원한 바다를 배경으로 출발. 소방서에서만 봤던 소방차 실제로 타보게 되다니 정말 놀랍네요. 어디서 뛰다온 소방차입니까? 아, 이거는 이제 전라도 소방본부 쪽에서 10년간 운행을 하다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졸업을 한 소방차입니다. 야, 소방차도 이렇게 있는데 소방 장비는 언제부터 있었던 친구들이 다 있는지 지금 가보겠습니다. 내부가 그대로 보존된 소방차를 타고 아름다운 하늘 벗삼아 슝슝 달려봤는데요. 드디어 진안 수욕장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오늘의 핫플레이스 도착! 우와! 오시면 요렇게. 이걸 선생님이 직접 다 모으신 거라고요? 그렇죠. 소방기구의 100년 역사를 이곳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심지어 별별 컬렉터라는 이름에 맞게 소방기구에 대해서도 척척 박사인 오늘의 주인공. 역사별로 다 전시되어 있죠. 와. 70년대, 80년대는 가합식을 써왔고 90년대하고 2000년도에는 이제 추합식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단계입니다. 아, 그럼 좀 더 편해진 건가요? 그렇죠. 안에 CO2 가스통이 별도로 내장이 안 돼 있고 아. 그다음에 이제 안에 빈 공간이 이제 없다 보니까 이 수화기 수명도 가압식보다는 지금 추합식이 훨씬 더 오래 설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색적인 화재 예방 포스터도 만날 수 있는데요. 엉덩이 뭐죠? 밸브 잠그는 거예요? 방구를 끼지 마라. 가스를 배출하지 마라. 또 이곳에서 특별하게 즐길 수 있는 희귀하고 오래된 소방 보물도 있습니다. 때부터 쓰고 있는 소방복이죠. 요거는 일제 시대 때부터 쓰고 있는 소방차인데, 요거는 이제 사람이 수동으로 한 세 사람 정도가 네네. 이제 앞에 한 사람이 운행을 하고, 예, 잡고, 예, 사이렌을 울리고. 한 사람이 마주보고 이렇게 물을 갖다가 접으면서 펌프식으로
또 한 사람은 소방호수로 가지고 소방 컬렉터도 어렵게 구한 일제강점기 소방기구 이렇게 눈앞에서 볼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지만 놀랍다는 생각이 25년 들죠. 25년 정도 소방업을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취미생활로 이제 하나씩 수집을 해서 창고에 보관 중인 거를 지금 이제 한 1, 2년 전부터 이런 식으로 전시를 하게 된 거죠. 여기서 깜짝 퀴즈! 이 소방기구의 용도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맞추실 수 있겠어요? 정답은 바로 네, 요거는 건축용 소화기인데 87년도에 생산이 된 건데 와. 요 안전핀을 빼버리면 요 봉인이 해제되고 요거요. 발사가 됩니다. 이걸 심지어 볼링핀처럼 생긴 것도 소화기인데요. 소방기구의 세계가 이렇게 다양하다니 놀랍지요. 안전핀을 요거를 뽑고 요거를 또 누르면서 네. 또 화재 진압을 할 수 있어요. 공부도 있어. 하면서 불조심도 하자. 그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네. 소화기네. 보면 볼수록 신기한 소방기구 그리고 100년의 소방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인 만큼 이전에 소방관으로 활동한 명태 소방관들에게는 기억이 몽실몽실 떠오르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게 있었구만요. 옛날 의용 소방대에서 쓰던 거라 감지했는데요. 나 기합 준다고만 와가 막 계속 제대로 그러니까 이게 실제는 어지간해서 압이 그래서 좋네. 압이 세게 안 나가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약해 이런 막 계속 다운을 빼고 하고. 아 현역 시절 생각 엄청 많이 나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 전부 다 이 어떤 님한테 이런 물건들은 다 내가 손때 갔었던 거고 내가 사용했던 거고 어떤 님에서는 화재 예방 진화도 있지만 나를 보호했던 그런. 우리 소방 장비들이죠. 잘못된 점, 잘된 점을 이런 데서 찾아가 다시 또 신개발품 필요하고 더 좋은 성능 좋은 소화 장비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방관들이 직접 기증한 소방복도 입어볼 수 있는데요. 아이들과 오면 참 좋겠죠. 감사합니다. 출동을 한번 해보시죠. 나에게 소방 장비란 땡땡이다. 자식이다. 그 정도로 애지중지하는. 그렇죠. 지금 이거보다 더 이렇게 좀 더 전시를 해가지고 네.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한번 꾸며볼 생각입니다. 여기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친구들이 엄청 많은데요? 입이 딱 벌어지는 스케일, 화려한 비주얼로 시선 집중, 약 100여 종 이상의 피규어가 이곳에 있다. 너무 멋지다. 드래곤볼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 이건 알죠. 그렇죠. 예, 8개 모아야 되는 거. 7개. 친구 코난. 아닙니다, 루키. 이 영화는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아이언맨. 아니요. 예? 캡틴 아메리카. 이게 아닌데. 여기서 아끼는 친구는 어떤 친구인지 다 뭐 소중하시겠지만. 아 개인적으로 아끼는 친구는 저 안쪽에 있는. 누굽니까 대체? 요 제품입니다. 이야 뭔가 거창하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한데. 네, 제가 기존에 나왔던 제품에서 이런 부분 요렇게 수정을 해서. 이렇게 한정으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좀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고 싶다라고 제가 기획안을 작성을 해서 요청을 한번 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쪽에서 이제 승낙이 돼서 우리 한국 회사 한정으로 전 세계 30채만 딱 이 제품. 야, 진짜 얘기를 스토리를 듣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작품인데. 피규어에 대한 사랑은 어릴 때부터 남달랐는데요. 심지어 피규어에 대해 더욱더 공부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갈 정도였습니다. 덕분에 피규어에 관해선 완전 전문가가 되셨죠. 이 안에서 당연히 또 제일 비싼 친구가 있겠죠. 그렇죠. 나 그런 거는 네 그렇죠. 제가 한번 맞춰볼까 합니다. 촉하면서 이남미 제일 명품 피규어는 무엇일까요? 이 친구입니다. 이유는 사장님이 앉으시는 자리에 정면에 두셨기 때문에 확신합니다. 사장님, 정답이 맞으면 O 아니면 X 말씀해 주세요. X입니다. 오, 얘예요? 맞습니다. 아, 나 고민했는데. 아, 진짜. 아, 이렇게 보니까 진짜 정교하네. 국내에 얼마 없는 한정판이라 값어치가 엄청 높다는데요. 가전제품 몇 개 정도? 요즘... 냉장고 얼마 정도 하죠? 아, 300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비싼 거. 아, 그거 사고 전자레인지 한 개 더 살 수 있는데. 원래 금액보다 5배 정도 올라갔었죠. 피테크! 피규어 재테크, 피테크! 그거를 노리고 아 되겠구나 싶어서 했는데 팍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정말 사랑해야 할 수 있습니다. 피테크 노노노 사랑해서 구입하셔야 돼요.
울산에서 태어나고 자란 피규어 컬렉터, 그래서 울산의 상징인 고래로 피규어까지 제작했다는데요. 수집도 수집이지만 다재다능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더욱더 멋지죠. 사람의 네 가지 감정이라고 있잖아요. 희노애락이라고. 그 희노애락의 네 가지 감정을 동물에 넣어서 표현한 제품. 와, 그러네요. 약간 삐쳐 있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네. 야. 리포터 님한테 살짝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예. 어, 영광입니다. 장군님 같은데? 맞습니다. 우리나라 캐릭터죠? 네. 이순신 장군님이세요. 이거 언제 세상에 나옵니까?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이야, 나 너무 놀랐어요. 지금 여기 있는 것보다 더 멋진데요? 그러니까 제가 늘 아쉬웠던 게 이거였어요. 언제까지 해외 캐릭터, 해외 제품만 보고 만족을 해야 되냐. 작은 사이즈로 3D 프린팅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아, 진짜요? 보여주실 수 있어요? 한번 살짝 보시겠어요? 아, 예, 예. 야, 이 색상만 입히면 세상에 나올 수 있겠는데요? 자세한 도면을 보여줄 수 없지만 엄청난 컨셉을 갖고 있는 이순신 장군. 완성품 기대됩니다. 앞으로 꿈을 꾸신다면 어떤 꿈이 있으신지. 우리나라 옛 문화라든지 조금 더 한국스러운 것들을 피규어처럼 이쁘게 좀 멋스럽게 만들어서 국내뿐 아니라 저 해외분들한테도 조금 많이 좀 소개시켜드리고, 하여튼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전통적인 거를 많이 이용해가지고 좀 하고 싶어요. 무한한 사랑으로 시작된 수집과 활동, 하지만 모으는 것에서만 끝내지 않고 남들과 공유하면서 자신만의 소확행을 이루는 사람들, 앞으로도 응원합니다. 네, 잘 봤습니다. 네. 특히 이제 뒷부분의 피규어 콜렉터는 정말 너무너무 욕심이 맞아요. 나고 눈이 돌아가는 아주 멋진 장면 잘 봤습니다. 네, 네. 그 손수 제작했다는 고래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희로애락이 다 네네. 들어있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너무 귀여웠어요. 저는 이순신 그 피규어도 아직 지금 이제 제작 중이신데 공개가 안 됐습니다만 아직 꼭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저희는 아침에 이제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최근 청주에서 베테랑, 로망 등 다양한 이것이 촬영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 1번. 영화였습니다. 네, 저희가 여섯 분을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전화번호 0279님, 0817님, 7453님, 5362님, 0005님, 9828님 축하드립니다. 네, 네 분 정도 살펴보죠. 네. 0279님, 화면으로 잠깐이나마 치매를 주제로 한 영화 로망을 보면서 몇 해 전에 치매를 앓다가 돌아가신 친정아버지 생각이 나서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하시면서 아들과 봤던 영화 중에 킹스맨, 블랙스완의 기억이 선명하다고 하셨습니다. 로망까지 한번 꼭 혹시 안 보셨다면 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0817님, 영화 로망 개봉을 했네요. 부모님 모시고 보려고 기다렸는데 이번 주말엔 친정 부모님 모시고 영화관으로 보고 싶어야겠습니다. 아, 좋은 생각이십니다. 자, 7453님, 저는 영화 집으로를 본 기억이 오랫동안 남았어요. 네. 2년 전 청주 문화산업단지에 치매 예방 교육 받으러 제천에서 청주로 8일 동안 다녔는데 오늘 화면으로 보니 새롭다고 하셨습니다. 네. 집으로 오면은 유승호 씨의 정말 어린 맞아요. 시절을 볼 수 있는 영화네요. 네, 예. 그리고 5362님. 어제 서울 리빙 디자인페어전이 코엑스에서 전시돼서 지인과 같이 다녀왔습니다. 봄맞이용으로 쇼파에도 쿠션 커버를 샀는데요. 돌아오는 발걸음 정말 행복하셨다고. 봄맞이 이제 그러니까요. 그런데 가면은 지갑을 안 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잘 다녀오셨네요. 자, 이제 저희 생방송 아침 마칠 시간인데요. 네. 봄꽃의 제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벚꽃이 이제 한창 또 피어나 소리를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제9회 충주 벚꽃축제도 이제 내일부터 3일 동안 열리게 돼요. 네, 충주뿐만 아니라 도내 곳곳 다양한 벚꽃축제들이 열리고 있는데요. 네네. 제천의 청풍우 벚꽃축제 6일부터 8일까지 청풍면 물테리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청주 무심천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벚꽃이 막 피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예쁘게 피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 다음 주 아침엔에서는 다시 봄꽃 야외 특집을 또 여러분 올해도 변함없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벚꽃이 예쁘게 피어있을 청주 무심천 그리고 충주 수안보로 저희가 직접 아침에 야외로 나가서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많은 분들 또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내일은 청주시립미술관 2019년 첫 번째 기획전인 포럼 그리고 그림 그리기 좋은 날 전 만나보고요. 청주예총 진우성 회장과 함께 청주의 예술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행사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목요일에 함께한 생방송 아침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M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청주시 꼬마꼬마 투자배급처 메리크리스마스에서 상품을 드립니다.